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을 또다시 겨냥하며 나랏돈, 쌈짓돈처럼 탕진하는 자들을 발본 세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 17일 배현진 의원이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오늘 김정숙 인도 방문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외유성 출장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오늘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한 지 2년 만에 첫 발작, 전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덕분이라면서 2년 전부터 공개한 정부 부처 자료들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비받는 선출 공직자로서 나랏돈, 쌈짓돈처럼 탕진하는 자들을 발본 세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최근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때 문체부가 대한항공과 약 2억 3천만 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기내 식비 항목이 6,292만 원이었다고 밝히는 등 주도적으로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